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 곳곳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의 이동에 기술을 접목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빌리티의 혁신도 그중 하나인데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 혁신도시의 스마트한 미래를 만나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탄소 없는 섬을 만들어가는 제주.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에서는 매년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올해는 글로벌 친환경 미래차 산업과 함께 제주 혁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올 가을부터 서귀포 혁신도시 주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제주 혁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스도 마련이 됐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제주 혁신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 1위로 꼽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이 협력해 해결책을 발굴하고 이동수단의 체험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차,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모빌리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제주 혁신도시 모빌리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디랩이 함께 가자라는 그런 리빙랩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죠. 시민이나 그곳에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인데 그 주민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프로젝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대, 정말로 필요한 노선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청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귀포의 제주 혁신도시. 이곳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혼디랩 소통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위원들은 도시 내 교통문제와 불편사항의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혼디랩의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대표 김나솔. 앞으로 위원들은 제주 혁신도시 내에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대륜동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교통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식이 끝나고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는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마련됐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곧 제주혁신도시 내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진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필요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수동주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돌고 있는 노선이 고정 노선일까?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현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끝나면 제주혁신도시 내에 자유노선과 고정노선 자율주행차가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시승식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그 활용하기에 상당히 그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당초 우려했던 그거와는 달리 이렇게 그 안전하게 이렇게 정해진 이제 주행 코스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내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실험실을 뜻하는 리빙랩 사업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제 지역 내 모빌리티를 이용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편 제주 혁신도시 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에 가장 근접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각종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연구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통합교통 운영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란 3차원의 가상 공간에 실제 세계의 삶을 도는 시스템의 쌍둥이를 구현하고 분석 대상에 대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는 제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같은 디지털 트윈을 가상 세계에 구축을 하여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을 해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 시에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에 있는 제주혁신도시와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체험 시승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자율주행 차량도 타보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미래의 모빌리티를 체험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그 모빌리티들을 이제 그 시민들이 체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이를 더욱 그 발전시켜서 서귀포 혁신도시 그리고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인구 대비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자가용이 없으면 더욱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를 타본 시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입니다. 속도도 괜찮아 되고 좋네요. 예. 안전성도 있는 걸 안고. 예. 좀 신기했고요. 여기 만약에 진짜 저런 차들 돌아다닌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긴 해요. 앞으로 제주혁신도시 인근 관광지를 순환하는 전기차 렌터카를 비롯해 전기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스테이션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뭐 편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용 거기 운송 수단이 많은 거는 뭐 시민들한테 편리한 거죠. 도내 유망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하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사업.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인 모빌리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